저희 사진 한번 이렇게 하시는데 찍을게요. 아, 그래요? 이영연 어머니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열렬한 팬분. 네, 저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실물이 훨씬 나으시다는 거 제가. 계속하세요, 계속. 김포 씨에 알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연합회 부회장입니다. 아, 네. 네. 직장 분과장이면서 부회장이어서 네. 공표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교실을 잠깐 한번 불러보시고, 아, 네. 네. 우리 잠깐만 조리사님 정말 안녕하세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 영양 챙겨주시는 이분도 팬이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해요. 박수 감사합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 진짜 저 부정. 네, 우리 아이들 실제 아이들입니다. 네. 안녕. 일단 이따 사랑하는 마음을 사진 찍을 때 꼭 표현해야 돼, 알았지? 네. 네. 우리 뭐가 될 거 있어? 운영자 어머니는 애들 잘 알아서. 네. 7세 반이고 학교가 친구들이라서 어제 한자 시험 8급 시험을 치는 친구들입니다. 고생했어요. 한자 시험 네. 한자 시험 네. 한자 파이팅. 얘들 파이팅.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1,2,3,4 이런 건 네, 그렇습니다. 월남 스모프 이런 거. 사람 이렇게 많아요. 여왕이 하고 원장실이었는데 교실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상고랑 교구실을 원장실 부사실로 쓰고 있어서 조금 좁습니다. 네, 부사실이 많이 작습니다. 뭐 네. 새로 뭐 예예예 예. 한다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서 네. 저 설계비 약보 해드렸습니다. 총체 사업기까지.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제가 입 다물고 있어요. 여기는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우리 어린 친구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단체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아, 그러실까요? 저기 민주당 대표님의 방문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 잠깐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포가 전국에 밤이라크 인기가 김포가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교육 뭐 이런 어린이 대한 수용하러 조금만 뒤로 불러서 촬영할까? 조금만 뒤로 원래 이런 쪽 뒤로 가라. 자, 우리 V 할까? 아니, 너.
회의 하자, 각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하트 할까요? 하트. 자, 머리 하트. 머리 하트. 얘들아, 할아버지 사랑 열심. 인정해주세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재명 아저씨. 이재명 아저씨. 이재명 아저씨, 시작! 이재명 아저씨, 사랑해요! 네, 우리 여기 있어요. 이 아저씨가. 웃겠죠? 얘들아, 춤 추어줬으니까 박수 한번 떠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잘했어. 멋있다. 너무 잘이 없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너무 감사해서 옷가운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2월 22일이 대표님 생신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아는 진짜로 알고 있어서 케이크를 듣고 있어요. 근데 케이크 예쁜 케이크 많은데 그 별 케이크를 준비한 이유는 별처럼 빛나시라고. 아, 이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오실 거예요. 모두가 팬들이라서 네. 정말 진심이. 네. 제가 그리고 오늘 안에 저 대표님. 아, 어떡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랑합니다. 오래 건강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별처럼 빛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일이지 하면서 케이크 못 받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파리바게트에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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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대표님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이고. 그래요. 너무나 팬이시라고 특별히도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네, 됐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시죠? 오늘 저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저도 네. 가문의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여기 박상혜 의원님 찍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원장님. 아, 찍으셨어요? 저 이따 오후에 만날 거예요.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쪽이 낫긴 한데 공선 때문에. 가시면 살짝 틀을게요. 여기서 살게요. 조금 더 이쪽으로. 핵, 얼굴 그림자지니까 내가 대신. 반갑습니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국방공약 첫 번째 공약이 되겠습니다.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군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장병 복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키는 평화를 넘어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미래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치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군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 구현을 위해서 먼저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의 당직 근무비는 평일의 경우 2만원, 휴일의 경우 4만원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2만원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평일 4만원으로 휴일 6만원으로 이렇게 인상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급 간부들에 대해서 전세와 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대 내에 근무, 부대 내에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 간부에 대해서 영해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 주택수당을 월 16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서 주택수당과 전월세 이자 지원을 선택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주거 여건에 따라서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영역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군무원들은 국방부 근무가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방부 군무원 정책과장은 현역 군인이나 또는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군무원까지 확대를 해서 정부조직법에 군무원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군무원 정책에 군무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군 복무 중에 우리 군 장병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e-learning 원격 강좌 그리고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고 아울러서 e-learning 원격 강좌 수강료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e-learning 원격 강좌 수강료는 현재 8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두 100% 완전히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나가도록 공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병 통신요금 할인 비율을 현재 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50%까지 인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 눈높이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을 단축을 하고
장병 급여 인상폭에 맞춰서 동원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예비군 동원 훈련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4년 동안 시행을 합니다만은 2박 3일을 하도록 해서 연간 160시간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말을 산입을 해서 3박 4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동원 훈련 기간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을 단축하겠습니다. 시간은 같지만 연도를 단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서 동원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를 현행 8만 2천 원에서 16만 원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 구현을 위한 공약 발표와 더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공약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개발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정당으로서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정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약 논의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서 네, 내부적인 논의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모병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여러 가지 이 정책적 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네, 그 예비군 1년 감축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그 예비군법 훈령을 개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결국에는 그럼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건데 정부와 이 이제 공약 그 이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정부에게 어떻게 관계 법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 사항 있으신지요? 참고로 뭐 늘 이제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이제 재원 조달의 문제입니다. 재원은 뭐 저희들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전체적으로 7개 공약에 대해서 이 추가되는 재원은 약 1486억, 약 15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대부분 이제 국가 저 국비 재정이고 일부는 기금 충당으로 말하자면 조달토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은 그 저희 국방위 소관은 아니고 방통위 소관의 기금을 통해서 하는 방안. 통신 발전 방송 통신 발전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약 396억 정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추가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단축하는 거, 그거는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최대의 결과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선택은 뭐 그 얘기는 선택이 아니고 예.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현행 이제 연간 2박 3일에 동원 훈련 기간을 3박 4일로 주말을 포함을 시켜서 확대를 하고 그 대신에 4년 동원 기간을 일반 예비군 경우에 4년 동원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연간 160시간 동의를 하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들 예. 그렇습니다. 저 현재는 8만 2천 원 이로 돼 있습니다만 장병들 일반 그 병사들 급여가 많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인상 폭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쭉 올리다 보니까 한 16만 원까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8년 이내죠. 임기 이내까지. 총선 공약에 따라 총선 공약이니까 총선 기간 내에 이행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예비군이 저희가 말씀드린 공약은 동원 예비군이라고요. 동원 예비군. 아까 제가 일반 예비군 하고는 다르고 동원 예비군과 일반 예비군으로 나눠 있죠. 그 연령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만은 그 동원 예비군의 경우에 우리가 공약을 한 겁니다. 그 동원 예비군들 같은 경우는 병사들 봉급이 인상됐는데
병장들의 월급을 훈련 왔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그 일정치만큼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약 실천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선 후보 당시에 해병대 큰 공약을 두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병대 수건 사업이었던 해병대 해관을 건립해 주겠다는 거였고 하나는 해병대의 공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해병대 그 해관 건립은 그래서 그 이후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방에서 윤우덕 의원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드디어 그 밀리토피아 호텔이라고 국방부에서 운영하던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을 해병대 해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이 됐고 원래 지금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15일이 해병대 창설 기념일일 텐데 그 기념일날 밀리토피아 해관에서 창설 기념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공약에 끝나지 않고 저희 국방위에서도 계속 그러한 사항을 팔로우해서 계속 하고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22대 공약인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2대 네. 국회의원 임기 기간 중에 총선 공약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뭐 당력을 총 동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마실까요? 예, 이상하시죠. 추우신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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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지금 예비군에 나가지고. 예, 수고 많으시네요. 그 주말을 활용해서 그 3박 4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사실 예비군 입장에서는 주말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별로 바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평일에 뭐, 요 호불호가 다소 뭐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4년 하는 것보다는 3년에 끝내는 게 더 원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그 2박 3일 28시간을 하고 있는 것을 주말을 포함한 3박 4일에 32시간으로 실질적인 시간은 4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동원훈련 참가자들의 70% 이상이 그 생계형 또는 취업 준비 이런 업종에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저희가 3박 4일에 32시간의 안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첨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